자극적인 기사를 써야 되는데. 면회하러 왔는데요. 승진 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현사님. 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곽경사님, 승진 축하드려요. 어, 곽경사 왔어? 승진 축하해. 어, 곽경사, 승진 축하해. 네, 김 반장입니다. 예? 아, 정말. 알겠습니다. 네, 제가 처리하죠. 네. 아. 또 오늘 어떤 사건이? 자, 오늘 곽 형사 승진했으니까 다 같이 내려가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갑시다. 네. 승진했군. 아, 난 언제 승진하나. 맞네,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요. 내가 얼른 꺼내줄게. 걱정하지 마. 승진식 시작하니까 다 같이 모이실게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다들 양치하고 오셨죠? 아, 평소처럼 네, 샤워는 좀 하고 오셨어야 돼요, 오늘은. 아,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중요한 날이니까 다들 기쁜 얼굴로 다들 좀 웃어요, 웃어. 기뻐요. 네, 얼마나 좀 기쁘네요. 아, 그쵸? 네. 벌써 승진도 하시고. 그러니까. 좋겠네요, 곽현사는. 좋은 날이니까 다들 웃는 얼굴로 박수 쳐주고 합시다. 그리고 기자님 네. 사진도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영사님 사진 오시기 전에 제가 좀 시험삼아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웃으십시오. 좋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오죠? 이렇게 안 오실까? 한 10분 지나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는데 왜 안 오지? 찾아서 봐야 되나? 아니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안 와요? 그냥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찾으러 가볼까요? 찾아봅시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나 아침부터. 미워도 좀 축하해주고 합시다. 아니 들어온 지 얼마나 축하하죠. 됐다고 벌써 승진을 합니까? 아 열심히 하면 되죠 또. 아니 어디 있는 거야? 현사님이 어디 계실까? 현사 어딨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현사님 오늘 승진식인데. 어 현사님. 약간 오늘 승진식이라고 숨바꼭질 하시는 거 아닐까? 자리에도 없네요. 자리에도 없네. 아 이럴 사람이 이럴 뿐이 아니신데. 아 제가 전화해 볼게요. 어 전화도 안 받네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네. 박 형사. 현사님. 늦었어. 어, 박 형사!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왜 여기지? 사람이 맞아? 완전 사람 주무시는 거 같은데? 아니, 박 형사! 박 형사! 가면 어떡하나! 잠시만. 아니, 박 형사!
뒤통수에. 다들 만지지 마. 용의자로 몰렸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나는 아마 몰리게 됐다면 조금 나는 우리 만내를 면회하러 온 것뿐인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조사하러 왔어요. 경찰 여기 경찰청에 있었고 나는 그냥 경찰서에 있었다는 걸로 용의자가 됐지. 그 곽경사 이제 축가하려고 왔는데 거기에 죽어 있어가지고 이제 용의자로 된 것 같아. 오늘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 네. 자, 피해자 곽형사 다들 아시죠? 오늘 경감 특진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청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사실. 엘리트 형사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상황 추정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지금 오후 2시 50분 사이예요. 살해 흉기는 안 나왔고 등에 찔린 흔적도 있고 목 졸린 흔적 그리고 팬에 했습니다. 아니 이 안에 범인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떨어. 수상한데? 수상한데요? 괜찮아요? 웃는 것 같은데. 좋은가 보지. 웃어요? 웃음을 참 울음을 찾겠습니다. 아주 수상한데 이거. 아니. 지금 우리 용의자 8명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딱 오늘이니까 순진한 날이니까 그게 좀 있지 않았을까. 같은 형사. 왜 저를 보죠? 아까 순진 축하해. 아, 난 언제 순진하나. 아까 김 반장 계속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승진한다고 맞아요. 계속 뭐라 하던데. 아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게. 승진을 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축하합니다. TV에서 본 살인자랑 얼굴이 축하해.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그 나가서 살인자? 닮았네. 닮았어. 그러게요. 아세요? 그러네요. 사실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너무 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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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상하셨어. 내 손을 마음이 편해? 오늘 누가 편해? 솔직히 진짜 궁금해요. 범인이 누군지. 이거 안 되겠구만.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안 죽였어. 여기 써있는 대로 저는 10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곽 형사가 제가 정말 힘들게 데리고 온 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네. 알죠. 근데 이번에 CIA에 이직을 한다고 계속 그러길래 제가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1시간 동안
곽형사랑 면담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네요. 네? 같이 있었네요. 네, 같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왔다하세요. 경찰서 인근에서 제 아는 분과 점심을 먹었고요. 그리고 1시에 돌아왔고 2시에 대출을 좀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알 거 없습니다. 아니, 곽 형사 이때 만나셨잖아요. 네. 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곽 형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가 정말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CIA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열받았습니까? 그럼요.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여기 얼마나 혼났습니까, 그동안. 실적이 그렇죠. 없다고. 근데 우리 곽 형사 오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잡기 위해서. 나는 완전 결백이야. 난 지금 담도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 누구 죽이다가. 김 반장이라고 하고요. 형사 1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9시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10시에 인근 카페에서 목요쇼와 목요쇼와 커피를 마셨고요. 그리고 11시에 다시 여기 경찰청에 와서 11시 반에 제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약이요. 두통약과 수면제. 수면제랑 두통약을 좀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그리고 업무를 봤죠. 그리고 한시와 또 목요수와 점심 식사를 점심 식사를 목요수와 무슨 사이죠? 목요수와 뭐 친한 사이입니다. 저거. 그리고 2시에 다시 복귀를 해서 업무를 봤습니다, 저는. 2시에 복귀를 하신 거면은 2시에 돌아와서 수면제를 먹이고 30분 있다가 잠에 들고 20분 동안 죽이기에는 시간이 충분했네요. 그쵸. 그 사망 추정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50분 사이니까 그 사이에 계셨던 분 중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에 업무를 봤어요. 그리고 저 약은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산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해봐도 뭐 하지만 난 끝까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난 아니야.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거야. 네, 안녕하세요. 마그스입니다. 네, 저는 9시 20분에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10시에 김반장이랑 티타임을 했고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11시에 묵기를 했어요. 그리고 11시 30분에 1층에서 성기자랑 티타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12시 10분에 반손 준비를, 저것이 알고 싶다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요, 1시에 인근 식당 김반장과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2시에 묵기를 했어요. 2시 5분에 편의점에 반무해서 스타킹을 스타킹? 스타킹을 사요? 아까 목에 쫄린 지금 스타킹도 안 신으셨잖아요. 네, 그 스타킹 신다가 그 신을 때 그 그거 나는 거 뭔지 아시죠? 뭐야? 스타킹을 사러 가야지. 아니 모교수 네. 신으시려고 사신 적어요? 네 저는 맨날 신고 다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아시죠? 아니에요. 알죠. 모교수! 야! 무슨 사이즈야! 사장님! 누나라고 취직시켰더니 아니! 왜? 저 편의점은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그쵸? 아 근데 스타킹 찢어졌는데 사러 가야죠. 근데 지금 안 신으셨잖아요. 그게 제일 이따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따가 신으려고. 왜 네? 이따가 신어요? 지금 신으려고 사지? 곧 퇴근 시간인데? 있어요. 아니 원래 신고 있었던 거 있어요. 원래요? 알겠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나는 아니지. 완전 아니지. 완전 그냥 아리바이 다 있고 나는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김현사입니다. 아침 9시에 경찰청에 출근을 했고요. 30분에 카페를 갔다가 네, 만날 사람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사채업자? 사채업자와 만났어요? 네, 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패스. 네, 그리고 10시에 경찰청에 복귀를 하고 1층 로비에서 곽 반장과 네,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눴죠. 왜 그랬죠? 막 들켜가지고 혼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가 들켰죠? 그걸 알아야죠. 네. 들켜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곽 경사님이 아셔가지고 곽 경사님을 그리고 10시 20분쯤에 이제 잡혀 쯤한네 조사를 1시간 동안 했고요. 네. 그리고요? 또 카페를 갔죠, 근처에 있는. 그리고 저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12시쯤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점심 식사는 안 먹었습니다. 먼저 드세요. 저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었거든요. 할 일이 있었어요. 김현우님 점심 식사는 꼭 하시잖아요. 오늘은 좀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잠깐. 굉장히 네. 이상하네요. 오늘 하루가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시간이에요. 연락할 사람? 12시 50분에 은행을 방문을 했죠. 그리고 1시 20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니 점심 식사 생각하면서까지 무슨 중요한 할 일이 있었던 거죠? 말을 못 하나 보네요. 네, 좀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네요. 창피해서? 네. 멋있어요. 그냥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경찰서 안에서 제일 핫한 팀이 우리 팀이었고 그거를 이끌어가주는 게 선배였기 때문에 그 선배가 없으면 사실 일이 안 돌아가긴 하지. 난 죽이고 싶어도 죽이진 못했을 거야.